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 하루 조회수는 얼만큼일까요? 어느 정도 돼야 인기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갓세븐의 뮤직비디오를 보세요. 24시간 단 하루 동안의 조회수가 무려 734만이라고 합니다. 734만,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요, 동남아시아 라오스의 인구수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자, 요런 설명을 좀 덧붙여 드리면서요, 지금 또 제가 아까 전에 확인을 해봤을 때 12시 44분에 확인한 조회수는요, 토탈 2962만 회라고 합니다. 네, 세계 차트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자, 요게 단 일주일 만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가요광장 특별 초대석 만남의 광장 글로벌 대세돌 갓세븐과 함께합니다. 자, 믿고 보는 갓치리, 갓비주얼, 갓벽한 그룹 갓세븐 안녕하세요. 와! 자, 둘, 셋, 고객님 갓세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 에이핑크 이후로 이렇게 소란스러운 이 오프닝이 처음이에요. 저희가 어제 이후로 좀 텐션이 많이 올라가서. 왜요? 뭐 때문에요? 아, 어제 뭐 다른 라디오를 하고 왔는데 아, 거기서 저희가 조금 약간 미쳐가지고 네, 정신을 놓고 막 엄청 막 이렇게 신나게 해가지고 텐션이 다 올라가 있어요. 자, 그럼 그 텐션으로 한 명 한 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본인 소개 좀. 네네. 네. 아, 저 먼저.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욕심나는 남자 JB입니다. 와. 네. 와, 본인 피셜 욕심나는 남자라고 네. 하셨어요. 자, 다음 분은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갓세븐 뱀뱀입니다. 네, 깔끔하게 네. 뱀뱀님. 네, 갓세븐의 부드러우면서도 살짝 강한 좀 살짝 딱딱한 잭슨입니다. 부드러운 남자라서 오늘 부드러운 모자를 쓰고 오셨네요. 맞아요. 네, 좋아 보이네요. 자, 네. 다음 분은요.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 마크입니다. 네, 마크님.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막내 유겸입니다. 네. 네, 진영입니다. 네, 갓세븐 영재입니다. 와, 아니 텐션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지금 이쪽만 지금 텐션이 좋은 것 같은데. 저만 지금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올려요. 혹시 이 안에 든 게 소주는 아니죠? 네,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네, 저만 지금 올라가 있네요. 이상하네. 무슨 일이야? 아니, 아까 전에 다들 텐션 좋았는데 갑자기 네.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텐션 떨어지는 느낌이 느껴져요. 점점 올라가는 거죠. 네. 네. 점점 올라갑니다. 네, 아, 이렇게 개인 인사까지 만나봤고요. 아니, 지난주까지 음악 방송을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쵸? 이렇게 또 DJ와 게스트로 다시 만나니까 기분이 좀 되게 새롭네요. 네. 여기 어떤 것 같아요, 분위기? 아, 아직은 조금 더 봐야 어떤지 모르겠어요. 처음 나와봐가지고. 그렇죠. 지금 맞아요. 원래는 여기 앞이 오픈 스튜디오라서 블라인드를 열어놓는데 네.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좀 닫아놨어요. 네, 아, 사회적 거리 네, 팬분들이 네,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차차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갓세븐 분들 오신다고 해가지고 영상도 좀 많이 찾아보고 무대를 좀 봤는데 이번에 또 무대 구성을 본인 그 갓세븐의 자체 무대 네. 그 안무 맞아요. 네, 짜셨다고 누가 네. 그러면 아이디어를 많이 저랑 진영이 형이랑 잭슨 형이 이제 모여가지고 안무를 짰어요. 그래서 포이즌이란 노래 네. 이제 소품부터 해가지고 카메라 동선까지 저희가 그 문 있는 네. 그 아, 맞죠 맞죠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 촬영할 때 저희가 같이 활동을 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인터뷰 하시는 것도 무슨 말씀하시나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아 저희도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문자가 와 있었어요. 2일 옥토버님이요. 5년 전쯤인가 뮤직뱅크에서 미스터츄 커버를 했었는데 진짜 오랜만이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생생하죠. 네. 그때 에이핑크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무대 재현도 보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재현 일단은 근데, 가능 못해요. 네, 그쵸? 저희가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맞아요, 문을 닫아가지고요. 네, 맞아요. 지금 영업 종료해가지고 지금은 네? 재현은 좀 힘들 것 같고 아, 그럼요. 그런 힘드실 것 같아서 가요광장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와우. 자, 어떤 걸 준비해 주셨죠? 영상? 아. 영상 설마? 아. 아. 아니요, 이건 음성 컷인 것 같아요. 어머! 와! 아! What the hell? 아, 와! 와! 아니, 심지어 저때 앞에서 네. 보고 계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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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씩 타이틀을 따가지고 굉장히. 네, 민망했어요. 진짜 엄청 민망했어. 진짜. 아, 벌써 5년 전이에요. 다들 별로 약간 와, 네. 마켜 덤블링도 해. 잠깐만. 네, 그 있어? 아, 그거? 지났어. 지났어? 아이고. 아, 아 덤블링 하는 모습 나와야 되네. 뭐 하냐나. 뭐야?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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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못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진짜. 와. 아, 근데 귀여운 노래를 저렇게 솔직하게 어떠셨나요? 네? 솔직하게 어떠셨는지. 아니, 솔직히 저희를 커버해 주신 분들이 저 때가 많이 있진 않았었어요. 아. 그래 가지고 그때 인증샷도 같이 네, 다 같이 찍었었잖아요. 네. 그 바로 여기 뮤직뱅크인데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남아 있나 봐요. 잭슨 씨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저 진짜 뭘 본 건지 모르겠어요, 방금. 잭슨 텐션 떨어지면 안 돼요. 아니 방금 그 노래에다가 우리 덤블링도 네. 했어요. 아 맞아요. 1절 좀에 진행하셨죠. 네. 그죠. 와 진짜 열심히 했다라는 진짜 생각이 열심히 드네요. 했어요. 네, 네. 열심히 아, 그럼요. 저희 네. 좀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그렇죠. 지금 몇 년 차가 되셨죠? 7년 차. 7년 차. 와 그러면 또 더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예. 자, 네, 앞으로 남을 고생이 또 보여가지고. 아, 예. 자 아니 아, 또, 근데 예. 그쵸. 선배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또 잘 들어야죠. 예. 아닙니다. 몇 년 되셨죠? 저희 10년 차. 아 10년 됐습니다. 역시. 네, 일단 흔히들 아이고가. 고인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웬만한 건 좀 해봤다 싶잖아요. 이제 7년 차쯤 해봤으면 근데. 이번 활동은 좀 더 특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팬분들이 함께 못하니까. 네, 영재 씨 어땠어요? 저는 사실 좀 뭔가 아쉬웠어요. 팬분들이 원래 항상 같이 있었는데 이제 같이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팬분들도 아쉽고 저희도 아쉽고. 아쉬웠어요? 네, 저 아쉽죠. 아쉬워요? 너 저번에 좋다고 저는 좀 괜찮. 저는 내가 좋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아쉬운 표정 한번 갈까요? 갑자기요? 아 보이는 그럼... 라디오니까 아쉬운 표정 한번 아쉬운 표정 자, 아 좋아요 하나, 지금 줄 땡겨주시나요?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안주세요. 너무 떨어지네. 네, 가요광장 최초 이탈자 발생했고요. 자 또 한 또 팬분들에게 또 혹시 좀 아쉬워하시는 좀 팬분들 위해서 다행이었어요. 네. 왜요? 네? 건강을 챙겨줘야 되니까.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사회적 거리두기 굉장히 이슈잖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팬분들의 건강을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산한 남자네. 네. 저는 좀 따뜻하거든요. 자산이요? 네. 자산. 자 그러면 지금 자산. 네 자산한 남자. 네, 자산한 남자. 자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번 갓세븐 컴백을 기다린 좀 아쉬워하는 팬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러면 좀 또 글로벌한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네. 네, 언어를 여러 가지를 또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 마침 네. 딱 여기 세 분 다 이렇게 앉아 있네. 딱 의견부터 한국어부터. 한국어부터 할까? 네. 네,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 저희도 여러분들 너무 못 봐서 너무 아쉽고. BGM 노래 뭐예요? 진짜 왜 그 슬퍼? 그러니까 얼른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 보고 싶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만 연습을 했으니까 저희 7명 네, 언제나 함께. 여러분들과 많은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GM 좀 멋있는 거. 네, 마크님. BGM 좀 EDM 같은 거. EDM 준비되나요? 마크형 렛츠고. 아, 여기 박명수의 라디오 쇼가 아니라 가지고 EDM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트랩도 괜찮아요. 아, 네. 네. 저기요. 그 하세요. Yeah, yeah. 네. What's up, guys, all around the world? Yeah. We just came back with our new album. Yeah, I know we were in the middle of our tour, yeah. But then good, yeah. We hope that you guys stay healthy mm-hmm. and hope to see you guys soon. Thank yeah, you, guys. Thank you. Wow, 진짜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네. 자, 네. 大家，我们是 GOT7， 然后最近我们回归了我们专辑带，然后我们主打歌 Not by the Moon， 然后现在也是疫情特别严重的时候，所以希望大家。 注意卫生，注意身体，为了自己，为了大家，我们尽快，很想你们，然后希望可以尽快见面，谢谢。 오 어떤 말 했는지 좀 여쭤봐도요? 네 그냥 그런 이런저런 말 좀 했어요. 이런저런 말 어떤 말인지. 이번에 우리 앨범 Die 그리고 타이틀곡 Not by the Moon 컴백했습니다. GOT7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 뭐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 건강 잘 지키고 위생 잘 지키고 곧 만나자. 왜냐면 지금 한국 청취자분들도 네. 많이 듣고 계셔서 네. 한 번은 이렇게 그럼 막시 방금 무슨 얘기했나요? 좋아요. 제가 우리 컴백했고 우리 투어 중이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못 만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맞아요. 우리 얼른 보자. 좋아요. 자 이제 뱀뱀님. 네, 해보겠습니다. 대우 걸로 할게요. 네. 가 가품과.
สวัสดีครับก็พวกผมก็เซนนะครับผมก็ช่วงนี้ออกมาอัลบั้มใหม่นะชื่ออัลบั้มใดนะผมไทเทิลชื่อเพลงว่า Not By The Moon นะครับผมก็ตอนนี้ผมรู้ว่าอาจจะเป็นเวลาที่เหนื่อยสำหรับหลายคนนะผมแต่ว่าก็อยากให้ทุกคนอดทนแล้วก็อยู่บ้านนะครับผมเพื่อสุขภาพของทุกคนเองนะผมขอบคุณครับ무슨 얘기했나요? 맨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는 이해했어요. 어, 네, 맞아요. 네, 네, 맞아. 어, 뭐 없어요. 그냥 어 뭐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해석해주세요. 아, 네. 아, 그냥 비슷한데 네. 그이제 컴백했다. 타이틀은 뭐 Not By The Moon 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그리고 요즘은여러분들힘든시간을보내고있을것같은답답해도좀만참아달라고여러분들건강을위해서뭐이런말을했습니다다들 네. 걱정섞인인사말전해주셨고요자그럼이쯤에서노래한곡듣고올게요가스세븐의 Not By The Moon 입니다아살람말라이콩다들궁금해하세요왜이렇게떠들고계시는지자가스세븐의 Not By The Moon 함께하셨습니다예매예너무너무영혼없으신가 예, 예아니지금이게웃음소리가들어가지고이거이걸설명을해드려야되나근데같이얘기를하고있지않아서왜웃으셨는지에대해서왜웃었어왜웃었어요 왜이렇게즐거우신거예요오늘그냥기분좋아서아진짜요날씨도좋고그렇지날씨도좋고왜공기좋잖아요스튜디오안에아진짜요 감사합니다아니근데이렇게차라리텐션좋아주시니까、네、제가좀할맛이나는것같아요아아오케이、네、좋아요좋아요잭슨씨텐션준비됐어요네요진짜좋아요저는음악방송봤는데 네그러면은파이팅넘치는한번갑자기표정한번가보고싶은데 아파이팅넘치는표정 자하나둘 셋 아 감사합니다 아장난아니근데지금아니제이비님지금에 DJ 를노리시는거 같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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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아니라 아어제 이게 좀 신나서 DJ 같아요우리가 게스트 같고 그러니까 신나서 여차하면 약간 좀 끊긴다 싶으면 제이비님 잘 부탁드릴게요 아 네 죄송합니 다 안 까불고 조용히 계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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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자 좀 같이 만나주세요 손예진 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네 네 영진 님 음악 방송 봤는데 고음 진짜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최고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본인이시잖아요 그 고음 하시는 분 아 맞아요 사실 저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새벽에 진짜 일찍 부르잖아요 네맞아요 、네、아이게진짜새벽그시간에노래를어떻게하라는건지모르겠는데사실막가면서안자려고막 맞아요계속막못풀려고일부러막더안자는것같아요 근데이번에고음엄청잘뽑으시더라고요아진짜、네、고생많았어요어또이자리에서볼수있을까잘되겠어요잘보고아볼수없네요죄송해요뭘시키는거야자그리고진영님다음문자좀만나주세요 네임현진님이영진의핸드폰더이상충전하지마그러다내마음을찰지해버릴테니까 와주접댓글이라고들하죠주접댓글이요네주접댓글이라고들네요즘아예그냥대놓고주접주접이라고얘기해도되는거네네주접을주접이라고하는거니까네어나왜왜왜겁먹었지나저저는좀여태주접이란 、네、 단어를주접이란 단어를조심스럽게썼거든요뭐그런거있어요뭐오늘뭐오빠안착하네요내마음에안착뭐요런아네그렇죠네요런것들도해서드립드립아맞아요완전드립이라가지고네괜찮습니다자그리고또최선우님문자좀만나주세요다음분네네보이실까요아네아아맞드네요은지언니어죄송합니다저희덩어리들이좀많이신나서요다른건아니고애들이그냥많이신이났을뿐입니다잘부탁드려요가치리들아우리를또보호해주네보호그러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좋아요텐션좋아가지고아주좋습니다자그리고또다음문자혹시만나주실수있을까요마크형이마크형이아이거는잭슨이잘할것같은데요아잭슨님네잭슨좋아요잭슨 Let's go 잭슨잭슨나는에이핑크의팬이고 GOT7 나는그들은매우사랑합니다그들은나를행복하게합니다와번역기돌려봤나봐 네, 네, 네번역기를돌리신것같아요아맞아요맞아요그러니까어떻게해서든마음을좀전해보려고네해주신것같아요좋았어요좋았어요근데진짜、네오늘해외팬분들뿐만아니라왼쪽에보시면그새싹모양있죠 、네、 이게새싹모양、네、 이게숫자다음에새싹모양이있는데요게오늘처음접속해주신분들수거든요오늘갓세븐분들보려고처음접속하신분들꽤나많으신것같아요신기하다네네네다새싹이네요그러니까요많이자오늘또이렇게또함께해주셔서감사하고요자그러면이제
질문 코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h, let's 네. get it, man. 자, 가세븐이 팀워크가 또 좋은 팀이잖아요. 그래서 Of course, bro. 좋다고. Of course, bro. 예. 자, 7년 차면 함께한 시간이 꽤 오래됐는데 지금부터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피디하게 질문을 드릴 건데요. 하나, 둘, 셋 하면 떠오르는 멤버 바로 지목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지목하는 그분은 뭐 네. 벌칙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대답을 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 팀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멤버는 자 하나 둘 셋 누구야? 뱀뱀 네, 뱀뱀이에요. 잭슨 니? 유에? 유에? 뭐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바로 갈게요. 아 설명할 시간도 안 줘. 아니, 자, 다 질문을 하고 나서 네 해명 네 할 기회를 들어볼게요. 자, 두 번째, 옷을 제일 잘 입는 멤버는 자 하나 둘 셋 뱀. 역시 재범이형. 아 역시 나 누구 지금 누구 지목하신 거야? 뱀뱀이요. 뱀뱀. 네, 진영님은요? 저도 마크. 마크님. 마크. 자, 지금 최다가 뱀뱀님입니다 지금. 네. 자, 좋아해야 된 건지. 아 좋은 거죠. 짜증는데 쓰는 만큼 입죠. 우리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자 오케이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천사 그룹 갓세븐 이 중에서 성격이 제일 별로인 멤버는 그러니까 yeah. 진짜 별로다 최악이다가 아니라 천사 중에 별로다 요거예요. 자 네. 하나 둘 셋 어머 어머 왜? 왜요? 왜? 자 지금 왜? 진영 씨가 왜? 제일 많아요. 넌 내 마음에 별로. 아니. 넌 내 마음에 별로. 아 그런 거구나. 아 이따가 저희가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만. 내가 잭슨 형한테 그냥 이렇게 있었거든. 잭슨 형이 이렇게 해서. 아니. 아 상체가 커지셨구나. 아니.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정리정돈이 제일 안 되는 멤버는 정리정돈가 뭐야? 잠깐만 정리정돈가 뭐야? 자 생각할 시간. 정리하는 거죠. 정리. 청소가 제일 안 되는 사람. 청소 제일 뭐 안 한 사람. 것 같은데요? 자 하나 둘 셋. 이건 진짜 난 못하겠어. 따로 살아서 이제. 와 유경님 지금은 따로 살아서 그래요? 지금은 따로 살아서 그러면 같이 살았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같이 살았을 때 같이 살았을 때는 뭐 하나 같이 살았을 때 숙소 생활할 때 생각하고 네. 자 하나 둘 셋 진영이 숙소 생활할 때 난 모르겠어. 자 그럼 진영님 아니면 유경님으로 자 하고요. 자 마지막 스피디하게 가야 돼요. 자 이성에게 제일 인기가 많은 멤버는 하나 둘 셋 이성 이성에게 아. 이성에게 내 주변 사람들이 이 친구 진짜 괜찮다. 어디 나라요? 어디 나라요? 나라까지 신경 써야 돼? 전 세계? 전 세계? 아니 나는 네, MT. 아 오케이 그냥 모든 분들이 다 인기가 많았던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선택해 주신 거 4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요. KBS 쿨 FM 정은지의 가요광장. 오늘은요 가요광장 특별 초대석 만남의 광장 갓세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지목 토크를 해봤어요. 자 그 네. 중에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3번 질문이었는데요. 천사 그룹 갓세븐 이 중에서 성격이 제일 별로인 멤버는 네, 지금 잭슨님이 네. 납득을 못하고 있어요. 아예?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그죠. 유겸님의 설명을 네. 네. 제가 혼자 잭슨형을 뽑았는데 아주 저는 근데 이해해요. 왜냐면 어떻게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잭슨님 그러면 네. 오프 더 레코드 버전으로 Of the recording. 네네네 버전으로 생각을 디크, 한다면 이 형 진짜 디크지. 아니 근데 이해하죠. 와 이해하죠. 이야 진짜 프로다. 선배님 이게 어떻게 완벽할 수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방금 아까 전에 온에어 들어오기 전만 해도 야 어떻게 나를 뽑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있던데 나를 뽑는지 그 궁금했죠. 궁금한 분이에요. 유경님 설명해 주세요. 아 저는 이제 잭슨 형이랑 평소에 있으면은 형의
뭐라 해야 되지? 분노죠. 성격의 분노는 성격 변화가 네? 되게 커요. 아, 그러니까 기복이 조금 있다. 업다운이 커서.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섹시하고 왔어요. 아, 전형적인 아티스트형이구나. 천사 중에 별로라는 거예요. 천사 중에 별로. 아, 천사 네. 그 맞아요. 항상 up and down 되는 이유 뭔지 알죠? 네가 우리가 이러니까 내가 항상 up down. 지금 이 잭슨님,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내가 신났는데 지금 up down 됐네. 아주 정확해요. down 됐다가 지금 이따가 아주 정확해요. 자, 의상하기 전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요. 이성에게 제일 인기가 많은 멤버는 에, 엄청 많은 분들이 서로 막 지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바꿔서 다시 여쭤볼게요. 동성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멤버는 하나, 오, 둘, 셋. 하하, 이거 뭐죠? 어, 자, 뱀뱀님이 좀 있고요. 누구 어, 네. 동성? JB님이 좀 있고요. 자, 뱀뱀님이 1등으로 지금 뽑히셨습니다. 뱀뱀이네. 최고예요. 뱀뱀 제표, 재범형 세표였어요. 그러면 동점이네요. 네. 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동성에게 인기가 그, 많나요? 일단 저 몰라요? 아, 사실 전 재범형 할래요. 왜냐면 재범형은 1등이다, 평소에 그럼. 보면 이제 음악 방송할 때 보면 남성 팬분들이 이제 재범이야! 맞아 맞아 이런 맞아, 게 맞아, 엄청 맞아, 맞아. 많아가지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매력이 많나 봐요. 어, 네. 어떤 매력일까요? 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냥 뭐 남성적인 향 뭐 이런 아~ 게 조금 남자들한테 공감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진짜 있고요. DJ 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저요? 약간 DJ는 약간의 뻔뻔함이 필요하거든요. 아, 저 뻔뻔함은 뭐 네, 어느샌가 생겨도 뭐야?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뱀뱀 씨 세 표 받았어요. 네, 저요? 나 왜 뽑았어? 저 안 뽑았어요. 아, 뭐 뱀뱀은 저도 안 뽑았어요. 저 바꿨어요. 저희 팀 내에서 네네. 이미 좀 약간 뭔가 그 동성 그 팬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기로 유명해요. 아, 그래요? 네, 저희 내에서 네, 이미 동성 팬분들한테 인기가 많고. 자, 그러면 뱀뱀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약간 네네. 여리고 지켜주고 싶어하는 아~ 좀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뭔가 따라하고 싶은 욕망을 부르는 야 오늘 그래서 샛노란 선글라스를 끼고 와주셨어요. 샛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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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침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침 안 아, 됩니다. 아, 네, 위험합니다. 예, 예, 어, 이거 마이크를 좀 발라요. 마이크를 좀. 자, 그러면 이제부터 또 수요일 정규 코너가 원래 있었거든요. 아, 요걸 또 갓세븐님들과 함께 해볼까 합니다. 레이디오 토토라는 네, 코너인데요. 이번 코너는 노래를 듣고 정답을 맞춰주는 음악 퀴즈 시간입니다. 자, 좀. 어, 죄송해요. 오케이, 준비됐어요. 괜찮습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자. 반갑다 친구야. 2014 갓세븐 데뷔 동기 음악 퀴즈. 오호. 자, 데뷔 동기들의 노래면 아무래도 리허설 때 함께 했던 시간이 많으니까 그쵸, 그쵸. 네, 답이 알죠. 딱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예, 들어요. 네. 오늘 총 7문제 준비되어 있고요. 네. 노래 한 부분을 아주 짧게 컷으로 들려드릴 텐데 듣고 떠오르는 가수 제목이랑 가수 이름을 맞춰주시면 돼요. 어, 가수 이름까지요? 네, 가수 이름까지. 오케이. 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맞히는 만큼 선물이 돌아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당 선물이 10개씩이거든요. 어. 모두 맞히면 총 70개의 선물을 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70개나. 네네네. 우리가 받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팬분들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자신 있으세요, 해야죠. 여러분? 네, 자신 있죠. 자, 오, 정답 아는 멤버가 이름을 크게 외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제가 지목을 해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목. 잭슨! 아! 형! 빵! 야, 자, 네. 네. 오, 제일 먼저 들렸던 거는 JB 아닌 잭슨이었었는데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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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너분. 제목은? 제목? 일단 위너분 먼저 얘기할게요. 오케이, 맞아요. 그 다음 제가 넘어갈게요. 재범 씨. 야, 아, 야 이렇게 애써주는 이게 아니야. 재비 씨. 자, 그러면 공동 이름으로 이제 네. 뭐 선물을 네. 하겠다 네. 이거죠. 오케이. 넘기는 저는 네, 위너의 Really Really. 예. 예, 맞았어요. 네. 정답입니다. 네. 자, 잭슨과 그다음에 JB의 네. 공동 정답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 주시죠. 잭슨. 오케이, 잭슨. 아이, 일단 이 기운에 넘길게요. 아~ 뱀뱀한테 넘기. 아, 전부 다 지금 잭슨이 그러면 공동 선물인 거잖아요. 나 잘 못 들었어요. 그냥 노래 너무 동시에 얘기하지. 못 들었어. 유괴만. 못 들었어. 내가 성격 별로라서. 자,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네. 아. 아, 이게 뱀뱀. 자, 유괴. 레드벨벳의 루키. 야, 정답.
이렇게 이렇게. 어, 잭슨이랑 유경 공동. 공동이에요? 아니야, 공정 공동 아니야. 알겠습니다. 내가 다운된다. 자, 잭슨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유겸님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주시죠. 어? 아, 재범. 어, 멤버. 마마무. 어. 음모와 예. 아니 아, 이 파트면 어려울 수 있어. 아, 에이핑크 노래인가 봐요. 아, 아니야. 아니에요? 네. 한 번만 다시 들려주시면 돼요. 자, 네, 그 와중에 따셨어. 자, 문제 주세요. 어, 영재? 러블리즈 데스티니? 아, 러블리즈 분들. 자, 한 번의 기회 더 남았어요. 저, 뭐야? 잭슨. 아니, 아니야. 형, 뭐, 제목 알아? 어? 제목 알아? 아, 알지. 이겸. 에이, 일단, 이겸. 자, 유겸. 아, 캔디 젤리 러브? 아이, 자, 어, 마지막, 네, 마지막이에요. 아츄! 아츄야? 예! 정답! 하이! 자, 잭스님의 정답이었고요. 이건 단독으로 잭스님 이름으로 선물을 받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공동노래 할게요. 유겸이랑 찍었지? 아, 오케이. 어. 유겸님과 동, 유겸이랑 공동으로. 영재랑 재범명 그냥 찍어봤어요. 자, 아, 네. 그러면 다음 문제 주세요. 오! 영재! 악동 뮤지션 다이노소. 오! 와, 잘하신다. 와, 영재 잘하네. 와, 자, 바로 이 기세 이어서 다음 문제 주세요. What? 어, 아! 진영. 진영. 어, 잔나비의 나의 자라나는 마. 그건 아, 제목을 안 하는 거. 어, 잭슨. 네. 잔나비의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내 남아서 네? 공동 할게요. 공동. 아니, 틀려서 잘못했어. 제목을 자, 말해야지. 아, 그 뭐, 한 번 더 들려주세요. 뭐 사람들이었네. 자, 집중. 내가 기념을 남겨줘요. 나가래. 되게 긴 제목인데. 맞아요. 아, 전남이 네. 여운을 남겨줘요? 아, 아니요. 야, 아니요. 이 상황 이별 누구를 위한 노래일까요? 아, 아 이별을 잭슨. 당신. 아 진짜. 자, 이별하는 사람. 자, 라스트 방이에요. 자, 한 번 더 라스트로 들려주세요. 아 그거였는데. 아 이거 아는데. 정답이. 약간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아 저요. 준영. 주저하는 연인들. 위에서. 아 위에서. 어, 야 이거 아, 당신 아니었어? 예, 이건 지금 거의 드린 건데. 거의 뭐 어거지로 쳤어요. 그냥 이거는 구겨 넣었다 그냥. 자, 어. 그럼 이거는 은지와 진영의 공동 선물로 보내는 걸로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주세요. 뱀뱀. 네. 마크 라이코. 라이코. 아 맞아요. 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와, 버려진 노래. 와, 나 이거 무리 노래인 줄 몰랐는데. 와, 지금 정답자가요. 1번 잭슨과 JB, 그리고 2번은 유겸님, 3번 영재, 그리고 잭슨, 4번 잭슨, 5번 영재, 6번 진영, 7번 뱀뱀이었습니다. 마크 오, 집에 갈래요? 지금 근데 마크님이 지금 정답률이 낮아요. 마크님. 다들 너무 빨라서. 그쵸. 그럼 이 중에 아는 노래 있었어요 혹시? 어. 설마 우리 노래가 있는데 위너 거 가세벤 거 밖에 몰랐어요? 라이코요? 네 그거 그치 라이코 있어요. 좋아했잖아 목소리 좀 크게 내주세요 어 괜찮아요 소리 작아 지금? 아 소리 잘 나고 있고요 지금 팬분들이 마크님 목소리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어, 아니 근데 지금 잭슨님 활약이 아주 대단하신데 저는 사실 운이에요 운이라고 생각해요 운 맞아요 운 좋았어요 사실 맞아요 러블리즈 그 분들 제가 그 노래 그냥 찍어봤습니다. 진짜요? 네. 네. 어디에다가 찍었어요? 나머지 작전은 그냥 제가 공통으로 갔어요. 공통의 작전. 그러니까요. 네. 덕분에 지금 70분이
선물을 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쉬운 코너가 아니었는데 문제 난이도 괜찮았죠? 네. 네. 자, 그러면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가요광장 홈페이지에서 당첨 확인해 주시고 개인정보도 남겨주세요. 노래 듣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 노래도 추천 그 추측해야 돼요?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그냥 편하게 들으면 돼요. 이건 추측할 수 없는 네. 게 갓세븐님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아 예. 자, 갓세븐. 네가 부르는 나의 이름 함께 하실게요. 여기 나와 있더라. 네, 갓세븐의 네가 부르는 나의 이름 함께 하셨고요. 와. 자, KBS 쿨 FM 정은지의 가요광장 특별 초대석 만남의 광장 갓세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Yeah, 이제 거의 만남의 광장 끝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Yeah. 자, 그래서 우리 마크님이 문자 네. 좀 만나주세요. 9633님 문자 좀 네 읽어주실래요? 네, 잘생기고 멋있는 갓세븐은 점심에 주로 어떤 거 드시나요? 각자 자주 드시는 메뉴 알려주세요. 저 오늘 그거 먹을게요. 오, 오. 아니 근데 마크 씨 하면 또 마크 정식이 또 유명하잖아요. 너무 물어봐서 지겹겠지만 어제도 네. 먹었어요. 그럼 아 그래 어제도 먹었어요? 네. 그걸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제 팬 만든 레시피인데 네. 제 이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취향도 맞아요? 입맛에도?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안 맞을 수 없는 조합. 그쵸. 아 그게 스파게티랑 떡볶이랑 치즈랑 소시지. 그 안 맛있을 수가 없는 조합이긴 네. 하다, 그죠? 자, 그러면은 편의점 가면 제일 많이 사 먹는 건? 아 저요? 네. 핫바? 핫바 어떤 핫바요? 약간 좀 네모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아, 프랑크 그거 뭐지? 그거 소세지 같은 거. 소세지 같은 거요. 아,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여쭤봤고요. 자, 그리고 근데 점심 메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점심 메뉴요? 아니 여기 질문이 점심 메뉴였어가지고. 아, 점심 메뉴. 어, DJ. 좋다. 아니 역시 아, DJ. 아, DJ. 도전. 가자. 자, 그러면 점심에는. 갓세븐은 점심에 주로 어떤 걸 드시는지 한번. 아, 점심은 제육삼밥이죠. 네. 어, 좋아요. 오, 네,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래. 메뉴 추천. 지니어스, 렛츠 고. 전매추. 자, 영재 씨. 철김복. 철판 김치 볶음밥. 어, 철판 김치 볶음밥. 네, 점심 메뉴 추천. 전매추. 자, 진영님. 순대국밥. 와, 맛있겠다. 아, 친구인다. 찹쌀 그냥 하는 소리. 유겸님. 햄버거요. 아, 어떤 햄버거? 종류까지. 수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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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또 그리고 마크 씨는요. 아, 저는 페퍼로니 피자 할게요. 제범이요. 자, 그리고 자, 잭슨. 저는 그 프랑스의 아프라 예? 네. 얘기하세요. 아니, 진심이야. 오케이, 오케이. 주로 뭐 아, 프랑스의 대표적인 도시의 거기에 바게트 그 안에 그 샐러드요. 아. 바게트 안에 알겠다, 알겠다. 고고 고고. 페리스 베게트 그거 그거. 오케이, 나 뱀뱀님. 저는 간장 게장. 아니 지금 무슨 소리가? 아니 오늘 뱀뱀님 좀 되게 엉뚱하신 것 같아요. 저요? 그죠? 저 맨날 이래요. 아 그렇구나. 원래. 아 지금 네 너무 재밌네요. 방송 중에 진짜 찐으로 터지신 것 같은데. 저 진짜 좀 많이 좀 그래요. 웃음이 많아가지고. 네. 근데 마크 정신은. 아, K7865님이요. 아, 5월 2일에 뱀뱀 생일이라고 미리 축하해달라고 하세요. 예. 근데 선배님, 네. 그 5월 2일 날 뱀뱀 씨의 생일인데 그 네. 동시에도 뱀뱀 어머니 생일. 아, 같은 날이에요. 아, 진짜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축하드려요. 예. 그러면 yeah. 아, 마음 같아서는 가요광장 선물 보내주고 싶네. 마음만 가질 필요 없어요. 보내도 돼요. 아 진짜요? 네, 진짜 보내야 돼요. 네, 피디님이 지금 제가 일단 주소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한우 세트, 네. Let's get it. 스킨케어 세트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로요? 아 별로예요? 좋아요. 좋아요? 네. 스킨케어 하니까 약간 아쉬웠던 것 같은데. 팩팩 많이 보내주세요. 네네. 자, 그리고요 이제 또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아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인사. 아 미안해. 자 이제 그러면 좀 아쉬웠다. 아 그리고 또 멤버 진영 씨가 이번에 드라마 화양연화 얼마 전 24일에 첫방 하셨잖아요. 아 예 맞아요. 네 앞으로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소개를 네, 못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끝 인사를 한 분씩 짧게 부탁드려볼게요. 네. 네 여기서부터 할까요? 네네.
어, 우선 선배님이 굉장히 재밌게 잘해주셔서 저희가 뭔가 진짜 찐텐으로 열심히 잘한 것 같고. 감사합니다. 네. 뭔가 재밌게 하고 간 것 같아요. 오늘도 뭔가 어제 텐션 그대로 이어가가지고 다들 재밌게 한 것 같아서. 네. 네.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 점심에는 사실 텐션이 잘 안 올라오는데 오늘은 좀 재밌게 한 것 같고.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올라온 거예요. 아, 오케이. 마음속 엄청 신나잖아요. 네, 네, 신나하고 있어요. 아무튼 즐겁게 하고 왔고, 아 갔고. 다음 또 벌써 네, 마음 떠났어요. 아무튼 다음에 네? 또 나올 수 있게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너무 오늘 재밌었고요. 네. 진짜 재미없어 보인다. 제일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네. 정신을 못 차리고 나보다도 있어요. 나보다도 안 신나 보이시네. 아, 아무튼 네. 어, 선배님이랑 이렇게 또 같이 라디오 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좋습니다. 저희 컴백해서 팬분들 자주 못 보는데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나마 계속 목소리라도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아, 네. 따뜻하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저희는 그때 뮤직뱅에서 그 무대 했던 거 이제 추억도 돌면서 네, 오늘 되게 재밌었고, 일단 팬분들 저희는 당분간 좀 만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좀만 더 기다려 주시고 저희 얼른 만나요. 감사합니다. Not by the moon. 가요광장. 가요광장 말고 저기요 저기요 발음 발음 가요를 관장하면 되게 신나긴 관장. 하겠다. 네. 가요광장. 네. 가요광장. 네. 뱀뱀 네. MC가 이어 받아 주세요. 네.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좋은 점심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먹고요. 건강하고. 야 yeah. 언제나 Let's get it. Yeah. Let's get 네, it. Yes.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공동 DJ 봐주셨던 JB님은요. 아 저요. 네. 여러분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 소독제 꼭 잊지 마시고요. 집에 들어가면 손을 제일 먼저 씻으시는 게 건강에 가장 중요합니다. 네 언제나 yeah. 저희가 못 만나는 만큼 여러분들 아프지 말고 잘 이렇게. 잘 케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방송 이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수고해주신 선배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껌막하면 또 한번 놀러 와 주세요. 자 그러면 보내드리면서 갓세븐 포이즌 네. 함께하실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